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오늘은. 네. 그래도, 네, 화분 소개는 이어집니다. 여기는요, 가온 다육 화분입니다. 오늘은 예음분과 락분, 도엔도분, 네, 소개해 볼 건데요. 아, 만원 정도 되는, 네, 가격의 아이들이 많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네, 구매하기가 좋죠. 그리고, 영상 뒤편으로 갈수록, 대품을 심을 만한 그런 화분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명함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네, 010-3898-9559로, 네, 주문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5만원, 네, 무료 택배입니다. 지금부터 예쁜 아이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분은 네, 1번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 롱분입니다. 롱분. 네, 1번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10cm이고요. 네, 세로가 13입니다. 15,000원에 10 곱하기 13입니다. 네, 색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캡처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종이컵 여기 옆에 놔두고요. 네, 위에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 사이즈이고요. 네, 요 아이가 빨간색입니다. 네, 보시는 거하고 다르게 사이즈가 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손으로 터치하겠습니다. 요 화분은 네, 그린 계열, 아, 하늘색 계열입니다. 네, 안에 배수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발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이렇게 거친 질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노란색입니다. 네, 노란색. 아주 산뜻한 노란색이고요. 옆에 있는 아이는 네, 그린입니다. 네, 색감 말씀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니면 또는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예음분. 네, 색감 다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화이트예요. 화이트. 그리고 여기는 네,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네, 요렇고 여기는 연한 하늘색입니다. 요 아이도 네, 캡처하셔야 될것 같아요. 색감이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하네요. 네,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가 네, 1번이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롱분 스타일이에요. 네, 발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번에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네, 10 곱하기 13입니다. 종이컵 한번더 놔드리겠습니다. 네, 1번이에요.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2번입니다. 네, 사이즈도 굉장히 괜찮고요. 네, 다육아가 신기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세 개로 작은 구멍이 더 있어서 통기성과 네, 물마름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2번이에요. 네, 15,000원입니다. 13.5 곱하기 10.5입니다. 요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이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락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수구 이렇습니다. 네, 2번에 15,000원이고요. 종이컵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넣어드리고요. 네, 캡처를 위해서 하나씩 집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가 네, 빨간색입니다. 네, 연두빛감이고요. 그리고 네,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네, 연두 색깔이네요.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렇게 위에 하나 디자인이 더 붙어 있고요. 연한 하늘색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네,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독특하게 예쁘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요 색감 잘 아시죠? 네, 요 아이보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색상, 요세 가지 색상이 아니라 2번인데요. 15,000원이고 13.5 곱하기 10.5입니다. 네, 이렇게 2번에 15,000원입니다. 색감 캡처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음에는 굉장히 깜찍한 아이인데요. 요 화분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3번에 가격은 8,000원입니다. 11 곱하기 7입니다. 제가 종이컵을 옆에 한번 놔드리고 여기도 한번 놔드릴게요. 네, 작은 사이즈예요. 3번입니다. 요 아이가 8,000원입니다. 네, 아주 다육아가 심어서 나란히 놔두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3번에 8,000원입니다. 화이트 있고요. 그리고 연두빛. 그리고 요 아이 두 아이는 네, 청색인데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캡처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빨간색입니다. 네, 햇빛이
아, 오후 햇살이라서 네. 네, 연두 그리고 연한 청색입니다. 그리고 진한 청색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 드리는 화보는 4번입니다. 네,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색감도 똑같고 사이즈 똑같고 네, 이렇게 그냥 몇 아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8,000원입니다. 이렇게 종이컵 네, 놓아 드릴게요. 네, 종이컵이 이렇게 놓여지고요. 여기가 가로가 8cm입니다. 외경 말씀드릴게요. 그냥 외경입니다. 8cm이고요. 세로가 9.5입니다. 네, 이렇게 안에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뭐 수량 얘기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디자인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네, 4번에 8,000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수량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5번입니다. 가격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2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가로가 14.5이고요. 세로가 11cm입니다. 네, 이렇게 종이컵도 한번 놓아드릴게요. 네, 색깔을 위해서 제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작은 배수구가 3개 이렇게 더 있어서 통기성과 물마름이 좋습니다. 네. 여기는 네, 하늘색이죠. 네, 2만원입니다. 뒤에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놔드릴게요. 문양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이보리 계열이죠.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레드이고요. 색감 아우, 진짜 화려하네요. 여기는 네, 굽다리가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아이는 네, 노란색이죠. 네, 이렇게 노란색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청색 계열이죠. 네, 이렇게 그레이 빛감도 살짝 나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5번에 2만원이고요. 14.5 곱하기 네, 11입니다. 네, 종이컵 이렇게 놔드립니다. 네, 필요하신 만큼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6번입니다. 네, 요 화분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요 아이는 미리 12,000원입니다. 가격. 그리고 사이즈 굉장히 괜찮아요. 가로가 13.5이고 세로가 12.5입니다. 네, 종이컵 하나 놔드리고요. 네, 6번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거 주문이 굉장히 많았죠. 네, 색깔 이렇게 캡처 위해서 하나씩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발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네, 배수구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죠. 그리고 네, 요렇게 한번 캡처를 위해서 제가 하나씩 집어 올리겠습니다. 네, 그린 계열입니다. 그리고 네,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옆에 요 색감도 하나 더 있나 봅니다. 요렇게 한번 보여주시네요, 사장님께서. 네, 이렇게 보고 요 화분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10개씩 주문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인기가 상당하죠. 이 가격과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 깊이도 꽤 깊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절하게 잘 쓰시면 정말 가격대와 화분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요 화분이 6번에 금액은 12,000원입니다. 네, 숫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화분은 7번입니다. 이 화분이 매장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화분인데요. 창을 심기에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네, 대품 창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3만원입니다. 7번에 3만원이고요. 가로가 18.5이고 네, 세로가 12.5입니다. 제가 네, 손컵이 하나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런 사이즈이고요. 배수구 요렇게 아주 큼지막하게 요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아주 큰 군생을 심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화분이고요. 판매가 네, 1순위인 화분입니다. 7번에 3만원이고요. 네, 캡처를 위해서 하나씩 들어보이겠습니다. 흰색입니다. 흰색. 네, 요렇게 아주 멋스럽죠, 굽다리가. 그리고 요 아이는 청색입니다. 그리고 레드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연두빛감, 그리고 주황색빛감, 그리고 핑크, 네,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요건 청록색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그냥 구별을 위해서 아이보리 색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은 네, 매장에서 아주 판매가 잘 되고 창을 심어놓으면 예쁘게 심어서 이렇게 진열을 해두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네, 다음 아이 볼게요. 다음은 8번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가로가 11cm이고요. 세로가 9cm입니다. 이렇게 굽다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온분 특성상 배수구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게 초입굽도 하나 넣어드리고요. 네, 가격 괜찮죠? 첫 번째 아이부터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리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청색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빨강색입니다. 빨강색. 네, 이렇게. 그리고 핑크입니다. 분홍색감입니다. 네, 예쁘죠? 그리고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요거 사이즈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신기에는 참 좋은 그런 사이즈이죠. 네, 청록색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네, 청색. 네, 청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색감이 다릅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캡처하실 때 요거 들면 되시겠죠? 네, 요렇고. 그리고 예원분은 색감 뭐 떠나서 어떤 아이라도 그냥 랜덤으로 가도 예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매니아 분들은 잘 심는 화분이시죠? 네, 이렇게 연두까지 있습니다. 8번이에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네, 11 곱하기 9에요. 그리고 다음은 롱분입니다. 이 아이 네, 정말 뭐를 심어도 예쁘게 잘 어울리는 화분인데요. 색감은 이렇게 지금 다섯 종류 있습니다. 예쁘죠? 네, 9번의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네, 외경입니다. 9.5 곱하기 16cm입니다. 네, 색감 캡처를 위해서 이렇게 종이급 한 번만 살짝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옆에도 놔두겠습니다. 덜어드릴게요. 이 아이는 청록 색감이고요. 이 아이는 네, 노란색입니다. 네, 그림자가 지죠. 노란색 배수구 이렇게 양 사방으로 4개가 배수구가 있어요. 빨강 그리고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또 청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배수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0,000원입니다. 롱부는 네, 어떤 아이를 심어놔도 예쁘게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죠. 네,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네, 지금 보신 아이는 10번입니다. 네, 앞전의 아이보다 만원대가 할이 적게 나가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20,000원입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 사이즈가 16cm입니다. 네, 16cm이고요. 네, 세로가 12cm입니다. 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조이급도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3만원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이고요. 이 화분도 의외로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캡처를 위해서 색감 네, 한번 집어 드릴게요. 이 아이는 보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핑크이고요. 그리고 화이트이고요. 이렇게 화이트 그리고 청색입니다. 그리고 청록색 그리고 레드입니다. 이 아이도 색감이 조금 달라요. 네, 이렇게 다른 색감입니다. 네, 요 아이가 10번이고요. 가격은 20,000원입니다. 16 곱하기 12입니다. 네, 지금 보신 아이는 11번이고요. 네, 가격은 30,000원입니다. 네, 위에는요. 가로가 19cm이고요. 세로가 15.5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이급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발은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길 바랄게요. 네, 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1번에 가격은 30,000원입니다. 19 곱하기 15.5입니다. 네, 처음 아이부터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아이가 네, 아이보리 색입니다. 네, 위에 여기 한번 하나 달려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화이트이고요. 위에가 살짝 모아진 상태입니다. 배수구 이렇게 작은 배수구가 세 개 더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네, 색감 시원한 색감인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랑입니다. 노랑. 네, 발 한번 다시 시원하게 이렇게 네, 배수구 되어 있고요. 네, 요 색감도 아주 예쁘죠. 네, 매니아 분들이 많이 심으시죠. 네, 요렇고요. 그리고 레드입니다. 레드. 네. 그리고 연한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그린 계열입니다. 네, 가격 3만원이면 괜찮죠, 사이즈랑. 네, 그리고 연한 하늘색입니다. 네, 이렇게 위에는 다 펼쳐져 있고요. 이렇게 오목한 아이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캡처하셔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의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13번입니다. 네, 도엔도 분이죠.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가로 세로 같습니다. 16.5 곱하기 16.5입니다. 이렇게 안에 배수구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좀 묵직합니다. 네, 종이컵도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네, 다시 한번 밖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화분은 가격도 괜찮고 근데 무게감은 살짝 있네요. 네, 요런 아이 네 13번에 네 3만원입니다. 16.5 곱하기 16.5 네 3만원이고요. 다음 아이는 14번입니다. 같은 계열 도엔도분인데요. 네, 롱분입니다. 네, 요렇게 위 한번 보여드리고요. 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인데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는 9.5 곱하기 16.5입니다. 외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굽다리 포함 센치입니다. 네, 이렇게 종이컵 살짝 위에 넣어드리고요. 밑에 바닥에도 이렇게 한번 대드리겠습니다. 네, 요 아이가 14번에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 볼게요. 네, 요 아이는 네 굽다리가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대가 45,000원입니다. 네, 위에가 22cm이고요. 네, 그리고 요 밑에가 18.5입니다. 굽다리가 높아서 네, 아주 통기성이 아주 좋습니다. 위에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다른 아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격은 네 45,000원입니다. 12번이고요. 노랑 색감입니다. 네, 캡처를 위해서 이렇게 집어 드릴게요. 이 아이는 청색입니다. 네, 청색.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연두빛감. 그리고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랙 계열이라고 할게요. 그냥 블랙 계열이고요. 이 아이가 12번입니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22 곱하기 18.5입니다. 네, 요 아이는 네 굉장히 큰 대폼입니다. 네, 15번입니다. 가격은 6만원이에요. 네, 요렇게 발도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앞전에 요런 큰 대폼 심을 화분을 많이 찾으셨는데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무늬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문양이 붙여져 있고요. 여기 센치 말씀드릴게요. 가로가 25.5입니다. 25.5이고요. 여기는 14cm입니다. 종이컵을 한번 이렇게 대드릴게요. 네, 옆에도 한번 대드리겠습니다. 네, 발은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그리고 네 배수구 굉장히 크고요. 네, 여기 옆으로 또 작은 배수구 3개 있습니다. 가격은 6만원이고요. 색감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연두빛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네 블랙 계열입니다. 멋스럽죠, 요런 화분도. 요 화분은요 위에 입구가 26.5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15cm이고요. 네, 이렇게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비한 차이는 네,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종류 아이들 소개하실 때 예쁜 화분들 한번 네, 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